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유대입니다. 자, 이번엔 저택맵 점령전, 네, 점령전 오브젝트 위치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아이방, 거실, 차고 순서대로, 네, 안방은 2층, 아이방도 2층, 거실은 1층, 차고는 지하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먼저. 2층의 안방. 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이 안방입니다. 점령전인 만큼 점령전은 이방 안에 있는, 네, 바닥을 밟아야지만 점령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점령은 상대방이 점령을 한다면은 나도 점령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점령 중입니다 라고 뜨게끔 해가지고 상대가 점령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되게 긴장감이 넘치는, 네, 모드 중 하나입니다. 점령의 위치는 점령이 되는, 그니까 게이지 커트라인은 제가 지금 바리케이드를 치는 구간의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점령이 되고, 주의하실 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방과 이어져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시면 점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짝 밟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키즈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뚫리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여기에 있지 않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만약 안 뚫리고 상대가 안쪽으로 들어왔다 한다면은 바로 이쪽이나 이쪽에서 오는, 네,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뚫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렇게 계단에서 쪼는 걸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에 위치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트랩도 있기 때문에 수류탄 조심하셔야 합니다. 퓨즈의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는 공간도 만들어 두지만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여러모로 힘든, 네, 점령전입니다. 이렇게 바리케이드 제가 부순 위치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점령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방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아이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2층 아이방입니다. 2층 아이방은 이렇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혹은 여기도 뚫어가지고 시야 확보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여기를 뚫어가지고 공사장이나 작업실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게끔, 점령을 쉽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창문이 많은 특성상, 그리고 좁은 특성상, 퓨즈가 클러스터를 놓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안에서 만약에 디펜스를 하고 계시다면은 주의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가 퓨즈 클러스터 맞고 죽으실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스나이핑 지역이라서 뚫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신다면은 바로, 네, 스나이핑에서 노리는 거를 죽기가 쉽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좀 떨어져 있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들어가는 거나 점령을 한다거나 그거를 제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점령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 나도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령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낌새를 보인다 한다면 그 전에 죽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뭐 제가 지금 바리케이드 친곳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점령이 된다는 점, 점령을 막을 수 있고 점령이 된다는 점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즈룸은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1층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1층 거실입니다. 거실보다는 당구장으로 많이 불리는 곳이죠. 당구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점령은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주시면은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점령이 된다는 점. 그거 이외에 뭐 여기 창문 웃으면은 1층과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솔직히 싸움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격팀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그거 이외에 여기를 부수면은 밑으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상대를 볼수 있다는 점. 그거 외에 트랩도 하나 있고, 여기를 부수면은 지하, 그러니까 지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하로 갈수 있다는 점. 그거 이외에 상대방이 만약에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 벽을 뚫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벽도 리인포스 해주면은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거 이외에 밑에 트랩도어를 부숴가지고 밑에서 수류탄을 던진다거나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 바닥이 뚫리는 벽입니다. 뚫리는 벽이라서 지하에서 수류탄을 각 잡고 던진다면은 애초에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수류탄을 들수 있는 덕이나 수류탄을 들수 있는 벽이나 카피탕이 주가 되겠네요. 여기서 수류탄을 들고 여기 끝자락이나 여기 끝자락이나 이런 식으로 던진다면은 답이 없겠네요. 한마디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여기도 딱히 볼만한 곳이 없네요. 되게 널찍널찍하고 약간 좀 퓨즈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도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애초에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뜯어놓는다면은 퓨즈는 여기서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어요. 클러스터를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뭐 펄스가 제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다 뚫어놓고 이곳만 바라보면서 퓨즈가 설치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쏜다면은 그것도 뭐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뭐 여기까지 당구장이라 불리는 거실이었습니다. 딱히 뭐 불리하긴 불리하지만 여기를 막고 들어간다면은 한없이 좋은 부분이기도 하죠. 네, 네, 이번 여기까지입니다. 저택 점령 전의 마지막인 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차고입니다. 차고는 특이하게 이 벽을 뚫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이벽 또는 이벽 뚫어가지고 발바닥을 밟는 것만으로도 점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주시를 해서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쪽 방은 비어 있지만 점령을 할수 있는 방이 아니지만 이쪽도 리인포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질전과 비슷한 식으로 리인포스를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여기도 리인포스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뒤쪽으로 커버가 가능, 그러니까 뒤쪽으로까지 한 명이나 두 명이 가서 커버를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트랩도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러니까 올수 있는 계단도 있고,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뒤쪽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요. 은근히 맵이 넓어요. 그러니까 2층이나 1층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확 트인 공간도 아니긴 하지만, 확 트인 공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막을 곳도 되게 많고 이어져 있는 점도 되게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위층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층 깨지기 때문에 위층에서 주의하셔서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카베이라나 아니면은 뭐 발킬이나 충격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룩이나 그런 캐릭터들은 여기 거실 로비에서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오는 거,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뚫으시면 이렇게 하얀색 밴이 보이죠? 하얀색 밴 뒤에 이렇게 확실하게 충격 수류탄으로 이쪽 부근을 뚫으신다면은, 저쪽으로 상대방이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저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밴딧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밴딧, 그리고 공격팀에는 서마이트랑 대처, 그리고 히바나가 되게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여기 싸움이 주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싸움이 주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뚫었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드론으로 위에 만약에 구멍이 있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하 먼저 가시는 것보다는 1층이나 2층을 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하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차고 점령전, 저택 점령전, 차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점령 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러니까 긴장감이 돌기도 하고, 게다가 이렇게 큰 차고 지형 같은 경우에는 1대1이나 혹은 2대1 싸움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샷발도 샷발이지만 어디를 막고 어디를 막지 않고, 어디를 디펜스하고 어디를 디펜스하지 않고, 선택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네, 오브젝트 가이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